자, 저 뒤로 가서 블랭크를 지지하기 위한 충성심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 밑에 있고요. 자, 충성심, 사랑. 지금 잘 보세요. C2죠? C2는 뭐를 유발해? P를 유발합니까? 사랑, 충성심, 패러프레이징이죠. 자, 그리고 무엇에 대한 사랑이 없어? 정부에 대한 사랑이 없죠. 피로 들어가는 얘기죠. 여기도 정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겠지. 자, 사랑이 없으니까 충성도 안 하겠죠. 정부에 대한 사랑이 없죠. 중국이라는 국가는 충성해. 즉 민족주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는 충성하니까 민족주의는 있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블랭크는 정부에 대한 말이 와야겠죠. 답을 델타라고 쓴 사람이 있는데 델타는 정치 행정이라는 추상명사야. 행정부가 아니고. 그지? 그래서 답은 C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행정부가 정부죠. 그치? 권력을 쥐고 있는 행정부가 정부잖아. 그래서 답이 C번이 되고, 델타는 정치, 행정이라고 하는 추상명사니까 행정부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정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꽤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대부분 뭐 이제 답을 델타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 둡시다. 권력을 쥐고 있는 행정부가 정부라는 얘기야. 그래서 답이 C번입니다. 자, 17번. 7번 별표. 자, 17번 봅시다. 자, 몇몇 워싱턴 대사관의 온도는 그 연료 위기의 부행운을 반영합니다. 자, 다음에 기름이 풍부한 쿠웨이트 대사는 극의 온도계를 안락한 70도로 설정합니다. 자, 봐봐.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기름이 많으니까 뭐 뻥뻥 기름을 떼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은 기름이 없으니까 뻥뻥 못 떼는 거죠. 자, 반면에 빨간색 들어가 봅시다. 반면에 이스라엘 대사는 그의 온도계 다이얼을 블랭크한 65도로 설정합니다. 왜? 기름이 없어. 그래서 코지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일단 오일이 풍부해. 온 디아랜드가 있으니까 코지해. 그치? 그럼 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지. 자, 화씨 65도.
뭐 화씨 65도면 섭씨로 한 23도, 24도예요. 그게 어는 건 아니죠. 그치? 23, 24도라는 것은 추운 온도가 아니잖아요. 다만 아껴 쓸 뿐이지. 그치? 아껴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A번 절대 답이 안 되겠죠. C번도 절대 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씨 65도가 정말 추운 거냐 했을 때 섭씨로 따지면 23도, 24도니까 추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B번도 니핑이 뭐야? 살을 애는 듯한 뭐 신랄한 비꼬는 이런 뜻도 있지만 니핑 살을 애는 듯하니까 다 춥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답은 스파르튼 되는 거죠. 엄격한 내핍하는 이런 뜻이죠. 엄격한 그리고 내핍하는. 그러니까 뭐 경제를 좀 긴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을 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축재정 들어본 적이 있죠. 내핍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답은 델타가 되는 거고요. 내핍한다. 재정을 긴축한다. 즉 아껴 쓴다는 거죠. 답이 델타가 되고요. 오케이. 패턴은 이시죠. 원 디아렌 있습니까? 이시. 자, 18번. 18번 별표. 18번도 여기는 좀 설명할 게 있네. 자,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인간은 결코 이 세계를 그가 발견한 대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세계를 발견한 대로 그 세상을 테이크 취하지 않습니다. 문맥상 이 세상을 발견했다 하면 망가뜨리는 거야. 있는 그대로 놔주지 않다라는 얘기죠. 문맥상은.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이 세계를 그가 발견한 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세계를 발견을 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망가뜨린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only, rarely, only 도치죠. 그치? only 도치입니다. only 부정어 도치가 돼서 동사 주어로 쓰고 있고요. 자, 다음에 without and without rarely.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부정어 without and without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부정어 without이에요. 부정어 without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반드시 뭐 하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그들은 만나면 반드시 싸운다. 항상 싸운다. 할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쓰죠.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 즉, 키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키핑만 돼요. 자, 그래서 빨간색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의 환경
같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ever be다 하고 해석할 때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하다. 뭐 더 말해줘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좀 잘 했어야 되고요. 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자,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그는 그의 환경을 어리석게 이용합니다. 궁극적 블랭크를 at the expense of. 빨간색 들어가야 되겠지. 무엇 무엇을 희생시켜서 라는 뜻이죠. 코스트를 써도 되고 프라이스를 써도 되죠. 무엇 무엇을 희생시켜서. 그러니까 뭔가를 희생시키는 거니까 체인징 시그널이 되는 거죠. 무엇 무엇을 희생하여. 자, 그럼 다시 갑시다. 궁극적인 블랭크를 희생하여. immediate, 일시적인, 즉각적인 gain, 이득을 위해 그의 환경을 멍청하게 어리석게 이용합니다. 자, 잘 보세요. 뭐예요? 피죠. 궁극적으로, 그치? 즉각적으로, 그리고 gain하고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네. 블랭크는. 자, 왜 이렇게 했냐면은, 자, 보세요. 아니지. 자, 거꾸로 했으면. 자, 얘하고, 얘하고는 반대말이죠. 자, 우리가 at the expense of가 I시거든. 써줄게. 얘가 I시에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반대말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대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대조의 대상이 나오면 뭐가 발생한다? 대조의 축이 발생하는 거지. 축이 발생하죠. 이 축이 패러프레이징, 피를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과 패러프레이징, 이득과 말을 바꿀 수 있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집을 짓잖아. 그러면 산이 주는 영속적 혜택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즉각적인 이득을 얻는 거죠. 이러한 패턴을 뭐라 그래? 대조 속의 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패턴이 체인징, 대조 속의 패러프레이징, P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이제 이런 패턴도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대조석의 P니까 궁극적 이득을 희생시켜 일시적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블랭크 안에는 궁극적인 블랭크를 희생시킨다는 건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IC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블랭크함의 답은 뭐 그냥 개인이고.
됐지? 자,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궁극적인 이득을 희생시켜서 일시적인 이득을 얻는 겁니다. 일시적인 이득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을 대조속의 P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었고요.